네, 자동 PHP, PH 값을 측정하여서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PH 센서를 돕고, 지금 주기마다 PH 값을 센싱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성. 산성의 경우에 자동으로 펌프가 켜지고 알람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저렇게 이제 빨갛게 표시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반응은 약 5초 정도 되는 pH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도 상당히 pH가 나가는 형태고, 다시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값이 돌아오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맥스 값은 7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맥스 값을 넘어서야 이게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걸리네요. 이거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있어서 매스 값을 한 6.6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이제 자동으로 꺼지고, 네, 맥스 값보다 커져서 자동으로 펌프가 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또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수동 하실 거면 이 자동 기능을 끄시고 하시면 됩니다.